문학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그 2007년도부터 이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 많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시지만 한 5만 명까지 왔었는데 요즘 좀 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이제 다시 뭐 재발 안 되어야 될 건데 아직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모습을 만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시대 때 저희 아버지 굉장히 멋쟁이셨다는 거. 그래서 의상이 독특해서 제가 그 의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어요. 넌 어떤 아버지가 기억났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떠나실 때 모습, 그 모습이 기억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보리색 그 달걀색 양복을 입으시고 보타이를 매신 걸 기억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만 니네 아버지 그런 옷이 있었나. 아버지가 양복이 즐겨 입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64년도 결혼을 해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을 갔는데 사보요 때 그 명동 골목 입구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사진이 그 조풍연 선생님이 그 아마 기증을 하셔가지고 찍었는 게 낫더라고요. 주간 여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그날 볼 일이 많은데도 안 가고 제가 어머니 달려갔어요. 급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내가 늘 꿈에도 보이는 이 아버지 모습 여기 있잖냐고 책을 따가 너 이렇게 저도 좀 못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보시더니 이래 웃으시면서 네가 총기가 내보다 좀 낫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 아버지가 떠나실 때 저희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감옥에 데리고 가는 건 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웃에 사시는 집안 할아버지 댁에다가 저를 맡겨 왔는데 그 어른이 굉장히 학득도 높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 동아일보 출입 기자를 하시던 분이라서 세계 정세에 좀 밝았다고 할까요? 그 조선이 그 좋지 않는 상태에서 또 조선에서 체포가 됐는데 북경으로 이송되는 거는 더 좋지 않는 거다 해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저를 청량역에 데려갔었어요. 이제 가가지고 그때는 아버지가 안 오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마중해가 나오셨는데 그때 그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포승제를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밀집으로 되는 그 용수를 썼는데 용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위에를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런데 3단으로 그 바느질을 했는 게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 있는 데는 구멍이 두 개, 또 입 있는 데 숨 쉬라고 구멍이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아버지는 저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 타고 오시더니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첫 모습이 벌써 놀라가지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을 남긴 말씀은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행스럽게도 78세까지는 저랑 함께 계셨기 때문에 늘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을 남기신 말이다 이래서 제가 기억을 하지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거 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좀 낙관이 많았어요. 그 낙관이 있으면 삼촌들 낙관, 할아버지 낙관, 증조 할아버지 낙관 전부 다 이제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섞어 놓고 누구 걸 찾아라 그러면은 제가 눈설면이 좀 있었나 봐요. 글씨도 모르면서 이렇게 들받아 보고 증조 할아버지 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 그게 재미있어서 아침마다 불러 놓고 그런 노래를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또 아버지가 가실 때 가시기 전에 옛날에 화신백화점 가기가 정말 힘든
그랬거든요.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화신백화점에서 벨벳으로 된 그 바지하고 이제 그 원피스를 사주시고 빨간 핑크 챙이 들은 모자를 사주셨고 또 구두를 까만 구두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저는 그 외갓집 쪽으로 이제 왔었는데 시골 아이들이 그게 신기해서 제가 입고 가면은 한 번만 벗어봐라고 그러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가시려고 그랬는지 사진도 다 찍어서 집안 조카들에게 진녀들에게 또 한 장씩 나눠주시면서 작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진만 우리 가족에게 나눠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 저작년에 어떤 분이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아드님이 교장 선생님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조씨인데 제가 그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나 하면은 우리 집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삼촌만 한복을 입으시고 그분만 양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분은 누구신데 그래 물었더니 장영조 씨 아주 부잣집 아들이래요. 그런데 아마 너희 아버지 군자금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인데 나도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 아들이 어디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라고 그 뭐 일본서 유학도 하고 그것도 보결로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사실 독립운동 할 때는 자기 신분을 그거 하려고 감추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제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도 기록이 그때 한 군데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제가 도움도 못 주고 지금도 마음이 어머니가 하시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언제 찍었는 거는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분 열 분한테 줬는 사진이래요. 한 장씩 줬대요. 근데 그 사진에 생신날 아침에 찍었다고 이제 그 기록이 나 있었어요. 그 이제 친구에게 이제 이름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게 이제 그 2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옷에 이제 그 전시할 때도 내보내고 그런데 그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거를 그분도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지만 나이도 별로 저랑 좀 비슷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좀 눈치를 챘으면. 알았으면 그런 걸 자제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건데 지금도 어머니가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없는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그게 제가 좀 마음이 항상 꺼름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지 성품이 항상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 아무리 늦게 들어오셔도 바지를 직접 솔질해가지고 물을 묻혀서 아랫목에다가 깔고 열을 깔고 주무시면 바지가 한 줄이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복바지를 아버지와 똑같이 해봤어요. 정말 새 바지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버지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항상 그 태계 선생님 화진신방을 함으로 아침을 열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저희 집이 제가 명륜동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이 창경궁 돌담하고 가까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집을. 근데 제가 기억하는 집은 한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집은 6.25를 거쳐서 브록으로 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가도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한 8년 전이었는가 봐. 서울 가면서 이제 그곳을 제가 그냥 아버지가 드나드신 곳이니까 이렇게 가봤어요.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그렇게 창경궁 돌담이 가까운 줄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더니 계세요, 계세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는 왔는 김에 보자 싶어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창 돌담이 한 저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항상
아침에 그 창경궁에는 벚꽃이 많잖아요. 바람이 돌담이 훌훌 날아서 우리 대돌에 앉으면 온 식구를 깨우셔서 보라고, 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라고 그러시면서, 그 오빠들이 옛날엔 사촌 오빠들이 다 저희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오빠들이 나중에 삼촌이 부르면 음명이 다 그거 어른들이 부르시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자는 채 하고 그렇게 있대요. 그러면 막 간지름을 태웠어. 근데 이제 남이 보기에는 살살 맑고 엄격한, 그래도 조카들에게는 굉장히 다정한 삼촌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5월에 갔는데 벚꽃이 진짜 담넘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버지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대구를 내려오게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오랫동안 거기에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형제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형제분이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를 위로차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은 그렇게 저를 끌어안고 막 볼을 비비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1년만 더 사셨으면 해방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때. 하고. 근데 저희 삼촌들이 구레나루가 있거든요. 그 볼을 비비면 까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촌이 오시면은 그 엽서에다가 형수님 며칠 날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5살인가 어머니가 5살 되던 해 도시로 나가야 된다 해가 대구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거 몰랐는데 이제 그 날 오시는 날짜는 딱 제가 알아가지고 달력에다 크게 동그라미를 쳐놨다가 몰래 그 오시기 하루 전날 외갓집으로 몰려서 문득은 하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삼촌들이 다 멋쟁이셨어요. 의상도 막 그 옷에 그 일제시대 그 해방 갓 되기 전에 나오던 옷, 남자분들이 입으신 옷들을 삼형제분이 그렇게 다 갇혀있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옛날에는 아녀자들 나무 집에 쑥쑥 들어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웃 아줌마들이 나보고 너와 있는 삼촌 오시고 나 문을 요만큼만 열어놔보라고 구경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요만큼 열어놓은 거기가 한옥이었는데 대문이 삐그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어놔, 좀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열어놔라고 그러면 열어놓으면 아줌마들이 셋, 넷 와서 이렇게 보고 아 정말 멋쟁이다 이렇게 이야기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그 굉장히 형제분들이 뭐 활달하시고 그 말씀이 굉장히 유연하게 나오시니까 뭐 시사에 대한 거 뭐 그때 현 시대에 뭐 세계적인 정세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친정집 청년들도 10명 우리 외갓집 청년들도 오신다 하면 다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토론도 밤새 토론하고 어머니는 이제 옛날에 소주고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궁중요리를 좀 잘 하셨어요. 그 왜냐면 넷째서 여천 선생님이 그 불문학을 해가지고 그 왕실 혼인을 했거든요. 그 덕혜옹조 육촌 동생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음상궁이 좀 드나들고 어머니는 궁에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뭐 음식을 이제 각가지로 해놓으면 그 삼촌들하고 그 소주를 하면 굉장히 독했나 봐요. 불을 붙이면 팔팔 불이 그러면 막 우리 삼촌들이 박수를 치고 역시 아이나 우리 형수가 제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 술, 담배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못한다. 어른 밑에 있으니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삼촌들이 아 우린 형수가 아니고 누님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술, 담배를 가르쳐서 나중에는 시동생들하고 저 맞단배질 뭐 또 대작을 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 술이 늘었어요. 그 이제 나중에는 말년에는 어머니가 위암을 앓았는데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결단력이 좀 있으신 편이었어요. 그 저는 요즘 우리 아버지는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이쪽에는 전부 다 선비들이 사는 곳이니까 남편이 하면 어렵건 아내가 따라가는 거다. 저는
저도 고루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옷을 생각하면 나는 과연 내 남편이 독립운동을 했으면 우리 어머님처럼 순발력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죽어도 뭐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서 여운영 선생님 할머니 이제 소상 때 여운영 선생님이 그 제문을 써가 오셨는데 그날 경찰이 들어닥쳐가지고 이제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피신을 하고 그런데 보기엔 상자 고리에 보니까 그 여운영 선생님 제문들이 거기에 있어서 어머니가 급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하나가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입에다가 불을 붙였대요. 근데 아궁이가 불이 잘 드는 아궁이라서 그게 타버렸대요. 그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체포가 돼서 이제 갔더니 가서 그냥 적은 소리로 내가 그 여운영 선생님 그 제문을 태웠다고 그렇게 아궁이에 해놓고 솥에다가 잎새만 불을 피웠는데도 다 고래에 불이 잘 붙어가 그게 타버렸다고 잘했다고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그 여운영 선생님이 그걸 태웠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서 이야기하시던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 그냥 부차 읽을 정도 왔는데 우리 조모님이 그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제일 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여 백여호가 살더래요. 여 좁은데 그 땅도 조그만한데 그렇게 골고 했던 기아집이 많고 요 동네에 반서가 났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시면서 할머니가 사서상경에 능통하셔가지고 허황산 일가시니까 전부 다 이제 배워서 제주는 그 외삼촌이 그러신데요. 그 우리 제주는 그 뭐 우리 누님이 다 갖고 왔다고 그럴 정도로 그게 이제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가 군수 하시는 분의 어머니인데 글을 잘 썼어요. 저는 할머니를 뵙지를 못해요. 제가 태어나던 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어떻게 글을 잘 쓰시냐고 이랬더니 야야 너희 할머니 되면 족탈불급이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 평생을 그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뭐 직업이 한 12가지가 됐어요. 삭바던지질부터 하숙 생활 안 했는 게 없어요. 유교는 뭐 국수 장사도 하시고 뭐 다 하고 건어물 장사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살림을 다 이끌어 나갔고 이제 아버지 계실 때는 언젠가 아버지 이제 출타하시고 나서 뭐 봉투가 하나 왔더래. 근데 하숙 생활을 하는데 연탄도 떨어지고 살도 떨어지니까 봉투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출판사에서 돈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뭐 용감하게 그거를 써가지고 싸라고 남 식구를 데리고 있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했다고 아버지가 이제 그 후에 한 달인가 있다가 오셨대요. 뭐 오시는 것도 기약도 없고 그냥 가면 내가 갔다 오마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내가 오시자마자 봉투가 하나 안 왔더냐고 물으시더래.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별일을 다 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는 여자들이 남편이 갖다 주면 저희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거 한 번 썼는데 아버지가 참 이제 별일을 다 하는구만 이러시더래. 그래서 이제 사유를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시고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머니가 나중엔 할머니 있는데 배워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고사성어나 막 이런 게 있을 때 모르시면 저는 그 태정 태세가 옛날에는 왕실 이조 왕조 그게인데 모르고 그냥 자장가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늘 들려주면 태정태세 저도 따라하고 그랬는데 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배웠는데 당연히 제가 잘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그리고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좀 상록수적인 기질이 있다고 할까? 이제 나무 이제 시골에 가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고 막 너 우리 집에 와가 있어라. 방은 우리가 12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가 있고 밥은 내가 먹여줄 테니까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해라. 그 이제 그래서 했는 사람이 한 7명이 됐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2명이 계시거든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어머니가 아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또 뭐 아버지 대신에 가서 감옥에 붙들려 가서 하도 찾아오니까 모른다고 그랬더니 왜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소박대기라서 모른다고 이랬대요. 그런데 그러고 16일 만에 체포가 돼가 오게는 자죽을 끓여가 가시니까 그 일본 사람이 당신 사람이 왜 왔느냐고 소박대기가 왜 왔느냐 니네 나라는 어떤 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남편이 공경이 빠졌을 때는 아무리 소박을 맞아도 찾아오는 법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또 그 아기를 가져 우리 제 우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가서 뭐 책상을 들무치고 딱 얼굴을 때리고 이래서 내가 너희 천황에게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너희 나라 법에도 그 잉부에게는 손을 못 대게 돼 있는데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그렇게 일본 사람도 야야 사과할 때가 있더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담대하시고 순발력이 있으시는 그리고 요즘은 아우 이제는 나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글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오고부터는 제가 아 처음에는 자그마한 65명 데려갈 수 있는 문학관이었는데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올시구나 이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닫혀서 사람이 줄어서 아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제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자.